연애하기 좋은 계절이 오고 있어요. 그래서 오늘 주제는 혹시라도 지금 썸 타고 계신 분들이 계실까봐. 그 남부지방에는 벚꽃이 피기 시작했더라고요. 놀러 가야겠다. 어, 나 여수 가야지. 나도 데려가. 여수에 진짜 예쁜 카페 생겼던데? 그 계단. 아, 계단 올라가서 사진 찍는데요? 네. 전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. 썸 탈 때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, 방금 같은 말. 자기가 싫어하는 걸 굳이 언급하지 않는다. 막 그것도 상대가 설레면서 얘기해. 저 별거 안 좋아해요 이러면. 쫓이는 짓. 어, 그럼 썸이 깨지지. 나라면 다시는 안 볼 거야. 싫어하는 사람, 싫어하는 사람. 심지어 사귀는 사이도 아니고 썸 탈 때는 자기가 싫어도 좋다고 할 텐데 대놓고 싫다고 하면 다시 보지 말자는 말이지 이게. 갑자기 화가 나네요. 아무튼 꽃이 피기 시작했고 연애하기 좋은 계절이 오고 있어요. 그래서 오늘 주제는 혹시라도 지금 썸 타고 계신 분들이 계실까봐 그 썸 잘 지켜가려면 그러니까 바꿔 말해서 썸 타는 상대에게 이런 행동은 하지 말라 내지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정도로 정리가 되겠네요. 어떤 게 있을까요? 저는 가장 먼저 전 애인 언급하지 않기. 와 진짜 하지 마. 물어보지도 않기. 설사 물어본다 해도 그게 뻔히 아는 거짓말이지만 나 네가 처음이야 이렇게 가는 게 나을 것 같아. 맞아.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차라리 그게 낫고 그리고 뭔가 제3자를 끌어들이는 순간 셋이 썸 타는 느낌이에요. 그게 사람의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쿨한 여자도 언젠가는 한 번쯤 그 과거가 생각이 날걸요. 그 사람의 과거가. 맞아. 언제 어디서 태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정보는 애초에 주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배려한답시고 자기 주장 의견 내세우지 않고 무조건 맞춰주기만 하는 행동도 지양해야 될 것 같아요. 여자 입장에서는 뭐지 이 남자 너무 줏대가 없는데 내가 이 사람을 믿고 계속 갈 수 있을까? 이런 생각 들잖아. 그 눈에서 하트 뿅뿅하고 막 되게 갑자기 급 빠지는 그런 사람들 특징인 것 같아요. 무조건 맞춰주려고 하네. 근데 결국에는 나중에 변한다고 하잖아요. 원래 자기 모습으로 돌아가니까 그 모습을 끝까지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. 좋은 말인 것 같아요. 유지할 수 없으면 애초에 그런 건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. 있는 그대로 나를 보여줘야지. 그러니까 노력을 계속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노력은 하다 보면 지치잖아요. 나를 숨기고 이렇게 누르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하다가 지칠 것 같아요. 그래서 애초에 지칠 거면 그런 걸 보여주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서로를 위해서. 또 질투 유발하는 거. 아 그거 진짜 역효과. 이거 여자들이 사실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절대 해선 안 될 행동인 것 같아요. 어설픈 질투 유발. 아무리 좋다가도 진짜 한순간에 오만정이 떨어지지. 안녕, 빠이. 걸러야 돼. 그리고 그 보통은 남자 쪽이 나이가 더 많은 경우가 많잖아요. 자기가 오빠랍시고 훈수 두려는 행동 있잖아. 너 그렇게 하면 안 돼. 이런 진짜 거. 싫어. 완전 싫어. 근데 한 살 차이인데 그래봐. 또 뭐가 있어요? 집착. 아 솔직히 애인 사이에서 집착하는 것도 좀 짜증나는데 막 썸 탈 때 뭐 분위기 좋다가 갑자기 오늘 뭐 해? 근데 오늘 안 돼. 오늘 왜 안 돼? 누구 만나는데? 뭐 이렇게 나오면은 좀 과하잖아요. 벌써 질리지. 이건 안 될 것 같아요. 이 영상도 안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감정 기복 심한 사람들 의외로 많잖아요. 그 감정, 널뛰는 감정을 상대에게 굳이 다 보여줄 필요 없는 것 같아요. 진짜 피곤하다는 생각 들잖아요. 그리고 살짝 기분이 안 좋더라도 썸 타는 사람 연락 오거나 그 사람 만나면 그냥 기분 좋아지지 않아요? 그때는? 그럼에도 리셋되지 감정이.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막 어두운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계속 화가 나 있거나 계속 뭐 별것도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별것도 아닌데 이 사람이 계속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. 그럼 이 사람 뭐지? 성격 파탄장가? 분노 조절 장애? 이런 생각. 손절. 그렇게 되는 것 같아. 아무래도 썸 탈 때는 친구 사이보다 더 예민하게 다가온다 해야 되나? 모든 감정이든 상황이든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감정 하나에도 쉽게 틀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.
요즘에 오디션 프로 많잖아요. 결승전인 느낌인 거지. 그때가 진짜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. 그렇다고 막 자기를 거짓으로 꾸며서 보여줄 건 없고. 그래, 그 썸은 진짜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에서도 탈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부지런해야 되겠다. 그러니까 썸 탈 때는 썸은 자유롭게 타는 걸로. 응? 그러니까 항상 하는 말인데, 내가 싫은 건 남도 싫다는 걸 잊지 말고,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상대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내 입장에서 싫을 것 같다 싶으면 그걸 안 하는 게 답인 것 같아요. 표정이 왜 그래요? 끝?